미국의 한 고등학교 로봇 연구부 학생들의 마음 따뜻해지는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. 몸이 불편한 짐승에 두 발이 돼주겠다고 나섰는데요.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고요. 두 앞발 대신 바퀴를 선물 받은 강아지. 새로 생긴 두 발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듯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.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를 잃고 살아온 이 강아지의 이름은 캥거루랍니다. 이제 제 발로 돌아다니며 간식을 먹고 다른 강아지와 인사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이 작은 휠체어를 개발한 건 미국 루이지애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. 어렵사리 3D 프린터로 첫 번째 휠체어를 만드는 사이 캥거루가 자라버려서 곤란을 겪었다는데요. 폭풍 성장하는 캥거루에게 맞춰 그때그때 맞는 휠체어를 계속 만들어줄 거라고 하네요.